57기 연수구가 들어선 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을 만나 그동안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구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구청장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주민분들 다 만나 뵙고 또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을 만나 뵙면서 정말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한 우리 연수구가 앞으로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함께 만나서 토론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안들을 현장에서 직접 주민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시간에 폭염과 또 장마, 또 메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들이 또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라 주민분들과 오히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취임하시고 가장 뭐 큰 골칫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무래도 송도 국제도시 악취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좀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큰 대형 민원들은 이제 좀 사라진 상태인데, 물론 그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4월 30일 대형 악취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원화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원인이 규명됨으로 해서 그냥 모르고 뒤통수 맞는 것보다 실제 내용을 알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 시설들을 관리함으로써 다른 요인이 있는가를 확인해 가면 악취도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주민분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역시 주민의 힘이 위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취임 100일이면은 이제 민선 7기가 이제 걸음마를 뗐다고 봐도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좀 이런 공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100일을 앞두고 이제 그 비전 선포식 비슷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또 문화예술에 관한 문제, 또 송도 국제도시의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선거 때 공약을 다 지키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못 지키는 사유에 대해서 주민분들께 이해를 구하고 실제 실현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차분히 잘 정리해서 주민들께 보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연수구민 여러분, 미래 생명 과학도시로 뻗어나갈 우리 연수구는 앞으로 남북 평화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항만을 통해서 남과 북을 잇는 크루즈 대동북아시아 크루즈 라인이 개설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 땅 우리 연수구를 우리 35만 연수구민과 함께 여러분이 주인으로 나서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통해 우리 21세기 미래 세대가 정말 대한민국과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국제가 도시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좀 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구청장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